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자주 보시나요? 네? 잘안 보신다고요? 뉴스가 너무 어렵다고요? 뉴스가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 어려운 전문 용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조금이나마 뉴스가 쉬워질 수 있도록 이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을 드리는 시간, 뉴스 토파북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686명으로 700명에 근접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규모입니다. 수도권이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뉴스의 주인공을 꼽자면 아무래도 코로나19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일명 코로나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코로나 관련 소식 꼭 전달돼야 하지만 어려운 코로나 용어가 그 전달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료계에서 사용하던 한국에서 전문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놨었기 몸에 때문입니다. 태풍이 할게요. 또 외국어나 한자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도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소식인 만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용어 알아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야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팬데믹,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아직도 뜻을 잘 몰라서 그냥 흘려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팬데믹의 어원은 팬 모든, 데믹 사람으로 감염병이 인류 전체에 전파된 상황, 즉 세계적인 유행병을 뜻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고 단계를 1에서 6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전의 팬데믹 사례로는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가 있었죠. 두 번째는 풀링 검사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후 모두 섞어 한꺼번에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검사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취협 선별 검사.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후라는 뜻을 가진 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올한해 뉴스를 뜨겁게 달군 건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 또 하나의 단골 주제죠.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관련 언급량은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지금 1년에 50만 건 정도 언급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1만 건이 일주일에 언급되기가 힘든데, 200만 건? 어마어마하죠. 그럼 부동산 관련 용어들 알아보러 갈까요? 국세청이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지난해보다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단어죠. 그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국세인데요. 종부세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가 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80에서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쉽게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90%라고 한다면 공시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종부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아파트, B 아파트, 총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A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 원, B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2억 원입니다. 그럼 총 공시가격은 22억 원이죠. 여기서 저는 두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공제액 6억 원을 제외하면 16억 원이죠. 여기에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90%를 곱해주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24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 즉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현행 세율은 1.8%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은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1,662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이 금액이 더 오르게 되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로 늘고 세율도 3.6%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은 3,312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패닉 스테잉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패닉 바잉이라는 말에 이어 패닉 스테잉이라는 말도 등장했죠.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패닉 바잉은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기존 주택을 사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이 일제히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게 패닉 스테잉입니다. 흔히 내 집 팔아 내 집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내 집 가격도 올랐지만 다른 집 가격도 올라서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뒤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현대판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선 휴가입니다. 네? 풍선이요? 네, 맞습니다. 풍선 휴가란 바로 이 풍선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자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올라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도 김포를 규제하니 바로 옆 파주가, 또 부산을 누르자 울산의 집값이 올랐죠. 네, 지금까지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용어들의 상당수가 쉬운 말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는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비에스